2012년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데뷔한 이래 다수의 드라마, 영화에서 뛰어난 연기력으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는 등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배우의 모습을 많은 기자님들이 후레쉬로 또 사진으로 응원으로 함성으로 담고 있습니다. 네, 하트 한번 해달라는 표정 부탁 말씀 있으시네요. 23년의 연인의 6일차 역으로 아는 진의 한 해로 만들었습니다. 올 한 해 24년을 문체부 장관 표창으로 대중문화예술상의 더 격조 높은 영광의 주인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왔고요. 잘 즐기다 가겠습니다. 네, 너무 감사하게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정말 건강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한 해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. 또 연말까지 건강하게 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해 주시는 마지막 팬분들에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. 올해가 이제 다 가는데 모두 건강하게 한 해 마무리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. 연말에 이제 극장으로 오셔서 공연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7년 만에 다음 달부터 또 연극 무대에 올라가시잖아요. 제목이? 사일런트 스카이라고 명동예술극장에서 한 달 동안 원케로 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그렇습니다. 11월 29일부터 함께하는 또 안은진 배우의 멋진 모습을 연극으로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리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은진 배우를 확인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. 이제